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추진을 선언한 세종시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무료로 이용 가능한 건지, 또 관건은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가 내놓은 결론은 버스 요금의 단계적 무료화입니다. 지금부터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 동안 출퇴근 시간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5년부터 전면 무료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첫해약 48억 원, 그 이듬해부터는 253억 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상은 연령과 무관하게 세종시민 전체로 세종시에서 출발하거나 최종 목적지가 세종시인 경우 무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방식은 버스 이용자가 요금을 우선 결제한 뒤 매달 정산을 통해 지역 화폐로 환급받는 식입니다. 이 교통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는 수 이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중교통을 보다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고. 문제는 역시 예산. 지난해 기준 세종시가 버스 회사에 지원한 손실 보전금 등으로 약 500억 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버스 무료화 예산 253억 원까지 더해지면 한해 대중교통 운영비로만 7,800억 원가량 소요되는 셈입니다.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돈을 어느 정도 지불하고 받아야지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무료화하는 것도. 굳이 뭐 세금을 낭비해가면서 버스 요금을 무료로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 세종시는 특광역시 평균 대중교통 운영비로 재정의 약 4.9%를 지출하고 있는 데 반해 세종은 무료화를 적용해도 시 전체 예산의 4% 이내에서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을 거란 설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개선한 바라는 비용이 100일 때 편익은 168이라는 오히려 편익이 높아진다는 계산적인 수치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낭비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이 세종시가 기대하는 대로 자가용 이용 억제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그 성공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